순놈이 나를 보더니 불러가지고 또 싸우자고 댐비네. 도로에 나와서 아이고 저것 좀 봐요. 요, 불러 나를 내 해가 아이고 이게 알약한 뿔 가지고 엄마를 또 찍겠다고 또 싸우자고 댐비네. 이게 새끼였는데 많이 컸네요. 그리고 엄마한테요 불러 와 받겠다고 이래요. 이 새끼 애미가 순놈 염소한테다가 뿔로 이렇게 박는 저기 교육을 시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는 좋다는 표현인지 뭔지 와서는 이렇게 앞치마도 이렇게 뿔로도 박고 앞치마를 이렇게 입으로 물고는 안 대주고 야야 어서 야 풀 먹지 왜 앞치마를 아이고요 또 이렇게 세게는 안 하는데 아이고 이거 좀 봐요 아이고 아, 이제 해가 지니까 이제 도로에 또 불로 박아. 다른 염소들은 저기서 풀 먹고 있는데 이놈 나를 따라다니면서 풀로 박겠다고 이런 거예요. 다른 염소들은 저 풀 뜯고 있고 이 새끼 염소가 아이고 뛰어다니네. 지 엄마하고 같이 여기 새끼 염소가 저놈 또 나보면 또 뛰어올 거예요. 얘. 엄마, 야, 꼬마, 새끼, 제 조그만 꼬마 염소가 날 보면 뛰어와요. 얘는 100% 뛰어올걸? 이리 와! 이제 새끼 염소가 이제 저쪽에도 있고, 여기도 있고, 저기도 있고, 저 풀 사이에도 있고, 여기도 있고. 아. 재롱을 부려요. 이제 또 해가 지니까 빨리 삼키도 끝내고 가서 그 얘들은 해가 지면은 이제 염소장으로 들어가요. 초록색 풀이 이제 갈색으로 변하네요. 여기는 이렇게 깨 심었는데 그 깨가 자랐어요. 깨밭이에요. 깨밭이고 어제는 멧돼지가 죽순 먹느라고 대밭에서 아주 요란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산기도를 하러 갔다가 계속 기도를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면서 큰 소리로 했더니 그리고 가지고 온 낫을 돌에다가 몸체를 막 두드리라고 그러더라고요. 하나님께서. 그래가지고 저기서 멧돼지 소리가 나더니 조용해지더라고요. 엄청 큰 멧돼지가 지금 여기 사는데 저쪽에서 어제 멧돼지가 소리가 들렸어요. 근데 이틀을 내가 서울 가느라고 기도를 쉬었더니 벌써 멧돼지가 나타난 거라고.